혜리야! 혜리야, 문 열어! 너 왜 이러는 거야? 문 좀 열어봐! 다가오지 말아요. 혜리야, 도대체 왜 이래? 살인자. 뭐? 차연이가 날 범인이라고 한 모양이구나. 이걸 봐. 양이사방에 떨어진 사진을 보고 차연이가 잠입한 걸 짐작했어. 양이사와 함께 있는 날 오해할 만돼. 설계도 얘기를 하고 있었으니까. 난 양이사와 현 실장의 관계 여부를 캐기 위해 일부러 양이사에게 접근했던 거야. 차연이가 잠입한 줄 알면은 놈들이 가만 안 둘 거라 생각하고 먼저 나와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차연을 만나지 못했어. 범인은 현 실장이야. 괜한 사람한테 뒤집어 씌우지 말아요. 차연 얘기 듣기 전엔 오빠 얘기를 믿을 수가 없어요. 바보 같은 소리 그만해. 동수가 나한테 누구야? 내겐 치사룩이나 다름없었어. 그동안 내가 동수를 죽인 범인을 찾아내려고 얼마나 노력한 줄 알아? 그래도 내 말을 못 믿겠으면 이걸 들어봐. 설계될 그놈이 먼저 찾는다 해도 우리한테 넘길 수밖에요. 믿을 수가 없어요. 믿을 수가. 현 실장은 너한테 계획적으로 접근한 거야. 설계도를 찾기 위해서. 네. 사랑한다고 했어요. 하필 그런 자를 좋아하게 되다니. 그 자를 믿어서는 안 돼. 그 자는 자신의 야망을 위해서 살인도 서슴지 않는 냉혹하냐.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길 바라겠지만 사실이야. 송서연 씨 보호자이십니까? 확인해 보시죠.
도대체 어딜 간 거야? 난 걱정하는 것도 모르고. 병만이랑 같이 있겠지. 너무 걱정하지 마. 무슨 일 있으면 오빠가 책임질 거예요? 날 안심시키려고 하지 말란 말이에요. 미안해요 오빠. 언성을 높여서. 신경이 좀 날카로워졌나 봐요. 괜찮아. 여보세요? 혜리야. 병만아, 차연이는 옆에 있으면 좀 바꿔줘. 차연이 없어. 차연이 안 만났어? 차연이 멀리 갔다. 병만아, 너 왜 그래? 지혜야. 비만 무지하게 온다. 차연이 어디 집으로 내려갔니? 몰라 임마. 무슨 대답이 그래? 바보 같은 기집애. 죽었어. 죽었다고. 차연이가 죽었어. 차연이가 죽었대. 혜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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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 차려, 혜리야. 좋아하면서도 좋아한단 말 한마디 못했어. 시간이 많이 남아있는 줄 알았지. 이렇게 빨리 가버릴 줄 알았으면 그래, 그깟 자존심 뭐라고. 마음껏 잘해주지도 좋아해주지도 못했어. 차연이도 네 마음 알 거야. 그 자식이 죽였어. 현실장 그놈 가만두지 않을 거야. 속단해서는 안 돼. 아직은 몰라. 모른다고? 그 옆에서 동시용 다 그 자식이 죽은 거 알고도 그래? 속으론 그 자식이 아니길 바라겠지. 아니 부인하고 싶겠지. 사랑에 눈이 멀어서 친구의 죽음마저도 나 몰라라 하고 싶은 거야. 말 다 했니? 넌 차인이 죽음의 책임을 느껴야 돼. 차인이 너 때문에 죽었어. 똑똑히 들어도 그 자식은 차인이와 동시형을 죽인 살인범이야. 그래도 사랑할 수 있을 테면 해봐. 해보라고.
넌 차인이 죽음의 책임을 느껴야 돼. 차인이는 너 때문에 죽었어. 아니, 어떻게 된 거예요? 그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전화한 거 알아요? 설계도 때문에 그러세요? 설계도보다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많이 여유인 것 같은데. 그동안 날 잊었던 건 아니요? 제가 어떻게 실장님을 잊을 수가 있겠어요? 알아요? 혜리 씨에게 잊혀진 남자인가 하고 마음 졸인 거. 그새 나보다 더 좋은 남자를 만난 걸까 괜히 불안하고 일도 손에 안 잡히고. 보고 싶었어. 왜 그래, 혜리야? 기운내, 응? 정말 아무 일 없는 거예요? 얘기해봐요, 무슨 일인지. 가장 친한 친구가 죽었어요. 뺑소니 차에 치여서. 그 범인이 누군지 잡아내고 말 거예요. 모르실 거예요, 제 마음. 그 범인이 죽이고 싶도록 미워요. 왜 나한테 이런 고통을 주는지. 죽일 거예요. 정말 죽이고 말 거예요. 해리. 안전히 있는 게 좋을 거야. 야, 씨! 야, 뭐? 야!
걱정 마십시오, 양 이사님. 전 실장이 신일그룹의 총수가 될 날도 머지않았습니다. 그땐 신일도 우리 것이 되는 거나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아, 그러면 회장 딸과 결혼하기 위해 여비서까지 제거하고 지동수의 설계도를 뺏으려다 지과장까지 살해한 사실을 우리가 약점으로 잡고 있는데 순순히 응하겠죠. 만약 설계도를 그놈이 먼저 찾는다 해도 우리한테 넘길 수밖에 없을 겁니다. 걱정 마십시오, 양 이사님. 현 실장이 신일그룹의 총수가 될 날도 머지않았습니다. 그땐 신일도 우리 것이 되는 거나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아, 그러면 회장 딸과 결혼하기 위해 여비서까지 제거하고 지동수의 설계도를 뺏으려다 지과장까지 살해한 사실을 우리가 약점으로 잡고 있는데 순순히 응하겠죠. 만약 설계도를 그놈이 먼저 찾는다 해도 우리한테 넘길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해리 친구라고? 예. 엄과장이 광주에 내려가기 직전에 커피숍에서 만났다던 그 친구입니다. 날 노린 게 분명하군. 죽일 거예요. 정말 죽이고 말 거예요. 어떡할까요? 내버려둬. 엄과장. 아직 별 수상한 점은 없습니다. 계속해서 지켜봐. 알겠습니다. 그럼. 어머. 웬 술을 이렇게 많이 마셨어? 그만 좀 마셔라. 아, 상관 마. 그만 마셔. 오늘 현 실장을 죽일 작정으로 찾아갔다가 실패했어. 신복을 두고 있더군. 아, 너 왜 그런 무모한 짓을 해? 아직 범인이 누군지 몰라. 이거 다시 들어봐. 아, 예. 아이, 김 사장님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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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제스 사업이랍시고 하는 게. 아, 예, 예, 예. 예. 아, 아, 그렇죠. 예. 아하, 예. 잘하겠습니다. 예. 아, 이게 좀 무슨 말씀을요? 비교해서 잘 들어봐. 걱정 마십시오, 양 이사님. 현 실장이 신일그룹의 총수가 될 날도 머지않았습니다. 그땐 신일도 우리 것이 되는 거나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아, 그러면 회장 딸과 결혼하기 위해 여비서까지 제거하고. 뭐 이상한 점 안 느껴져? 그 김 사장이란 사람하고 통화할 땐 상대방이 말하는 데 기다리는 시간이 5초는 걸렸어. 근데 양 이사하고는 달라. 아주 짧아. 이 부분도 그래. 들어봐. 현 실장이 신일그룹의 총수가 될 날도 머지않았습니다. 그땐 신일도 우리 것이 되는 거나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아, 그러면 회장 딸과 결혼하기 위해 여비서까지 제거하고. 여기 웃고 나서 말이야. 아, 그럼요 했을 때 상대방이 무슨 반론을 제기했다면 5초는 걸렸을 거야. 아무리 말을 빨리 해도. 그래, 맞아. 1초 정도밖에 안 돼.
거의 혼자 말하는 거나 다름이 없어. 게다가 양희산 말이 느린 편이야. 10초는 걸릴 텐데. 김 사장과 학교의 대화는 자연스러운데 양희사하고의 전화 어쩌면 좀 어색해. 마치 혼자 독백하는 것처럼. 조작된 게 분명해. 이 녹음기가 설치된 걸 아는 사람은 경호 형하고 우리들 뿐이야. 그런데 어떻게 알았을까? 우리를 뒤쫓던 그 수상한 사람들 말이야. 경호 오빠 만날 땐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던 거 좀 이상하지 않니? 아니 웬일이에요? 미처가 날 다 만나자고 하고요. 황 장모님께 뭐 좀 여쭤볼까 해서요. 말해봐요, 뭔지. 황 장모님께선 내사중이라고 하셨죠? 이젠 날 믿어주는 거요? 설계도와 관련된 사람들이 회사 내 누군지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그보다 알고 싶은 게 있는데, 미스체. 그 설계도 미스체가 가지고 있어요? 솔직히 말해주시오. 염려가 돼서 그런 거니까. 제가 보관하고 있어요. 범인이 누군지 밝혀내면 황 전무님께 반드시 드리겠어요. 양이사요. 그럼 그분과 관련된 회사 사람이 누군가요? 글쎄, 현 실장인지 엄과장인지는 나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두 사람 다 혐의가 가는 점이 많아요. 현 실장은 여비서와 깊은 관계였어요. 회장 따님과 결혼 말이 오가자 양 이사가 여비서와의 관계를 회장님께 폭로하겠다며 협박을 했을 가능성이 많아요. 왜 협박을 받는 거죠? 지동수 과장의 프로젝트 책임자가 현 실장이었어요. 그래요? 설계도를 빼돌리기 위해서 협조하라고 했을지도 모를 일이요. 엄 과장에게도 약점은 없는 건 아니에요. 도박 빚을 갚기 위해서 공금 횡령을 한 모양인데 그 당시 고발당할 위기에 있었어요. 공금 횡령을요? 그 약점을 알고 있는 양 이사와 쉽게 의기투합할 수도 있어요. 차연이가 죽던 날 밤 회사에 있던 사람은 양 이사, 현 실장, 경호 형이래. 넌 누구한테 더 의심이 가는 것 같아? 현 실장도 의심스럽지만 어쨌든 경호 형이 아니길 바래. 난 두 사람이 다 아니길 바랄 뿐이야. 너 아직도 현 실장을 마음에 두고 있는 거냐? 상관 마, 이건 내 문제야. 왜 상관이 없어? 아, 그 자식이 범인이라면 어쩔 거야? 오래 기다렸어. 언제 오셨어요? 전화 줘서 얼마나 반가웠는지 몰라요. 그동안 많이 걱정했었어.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닌가 하고. 미안해요, 심려를 끼쳐드려서. 아니요, 오히려 내가 도움이 못 돼 미안해요. 충격이 컸을 텐데.
회사 일은 어떠세요? 가끔은 질식할 것 같은 압박감을 느낄 때가 많아요. 성공의 목전에 다다랐지만 왠지 공허한 게. 의외네요. 실장님 같은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실 줄은. 날 도와줄 수는 없겠어. 설계도 내일 회사로 갖다 드리겠어요. 그 얘기가 아니오. 당신만 내 곁에 있어준다면 난... 전 요즘 딴 생각할 여유가 없어요. 실장님은 누가 범인일 것 같아요? 양이사와 엄과장일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단정하시는 거죠? 난 그동안 진아의 죽음에 의문을 느끼고 혼자 조사해 왔어요. 진아는 내게 설계도 얘기를 했어요. 그들은 우연히 비밀을 엿들은 진아를 살려둘 수가 없었을 거예요. 엄과장은 회사에 숨어들어서 진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게 분명해요. 진아를 그렇게 살해하고 자살로 위장시켰을 거예요. 지과장도 혜리 씨 친구도 그런 식으로 죽였을 거예요. 동수오빤 경오빠에게 둘도 없는 친구예요. 어떻게 죽일 수가 있겠어요? 뭐 때문에요? 죽일 이유는 충분해요. 엄과장은 지과장과 고아원에서 친형제나 다름없이 자랐지만 그보다 모든 면에서 뛰어난 지과장에 대해 선망과 질투를 느꼈을 거예요. 지과장은 입사 3년 만에 과장으로 승진됐고 회장님은 그런 지과장을 내심 사육감으로 점짓고 있으셨나 봐요. 그런 지과장을 몹시 시기했을 거예요. 엄 과장은 설계도를 경쟁사에 거액을 받고 팔자고 했고 지과장은 이런 지하에 거절했던 모양이에요. 상상에 지나치신 건 아니고요. 진아가 둘이 싸우는 걸 봤다고 했어. 아니에요. 경호빤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왜 내 말을 못 믿는 거예요? 못 믿겠어요. 누구의 말도. 현 실장님도요. 병만은 어떻게 지내고 있냐? 웃는 걸 통 볼 수가 없어요. 충격이 많이 컸을 거야. 자연을 좋아했으니까. 오늘 현 실장을 만났어요? 뭐? 아니 그 자식을 왜 만나? 너한테 무슨 짓을 할 줄 알고. 오빤 누가 범인이라고 생각해요? 그 자밖에 없어. 조금만 기다려봐. 그 자식이 범인이라는 걸 꼭 밝혀내고 말 테니까. 동수 오빠 해외 출장 보낸 사람이 양 이사가 아니라 현 실장이라고? 현 실장과 양 이사가 한편 게 분명해. 그가 범인이야.
소매치기야! 어? 떼돈 100만원! 어? 이사! 야, 소... 그 여자는 아무것도 몰라. 됐군, 설계도 안전해서. 걱정 마, 곧 내 손에 들어올 거니까. 그놈들을 절대로 접근시켜서는 안 돼. 철저히 차단시켜. 글쎄, 설계도만 손에 넣으면 모든 게 다... 살인자. 결국 이게 당신 본 모습이었군요. 당신이 아니길 마음속으로 그렇게 빌었는데. 동수 오빠, 차연이 모두 다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이야. 왜 죽였어? 왜 죽였어? 혜리, 오해요. 그건 난... 변명 듣고 싶지 않아요.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날 사랑한다던 말, 그것도 거짓이었어? 지금도 사랑하고 있어. 거짓말. 당신이 내게 필요했던 건 설계도 뿐이었어.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당신은 죽어서 마땅한 사람이야. 해리. 그러게 내가 뭘 했어. 현 실장 그전 그런 놈이라고 했잖아. 받아요, 오빠. 이게 뭐지? 설계도예요. 아니, 그럼 이제껏? 미안해요, 오빠. 그동안... 오빠가 범인인 줄 의심했어요. 먼저 가보세요. 전 바람 좀 쐬다 갈게요. 그래, 알았다. 오빠 나중에 연락하마. 날 사랑한다던 말, 그것도 거짓이었어. 지금도 사랑하고 있어. 수고했어, 과장. 자, 양 이사님. 좀 더 세밀히 감찰하는 게 좋겠습니다. 지난번처럼 가짜일 수도 있으니까요. 좋은 생각이요. 설계도를 입수했다는 엄 과장의 전화를 받고 여기 별장에 파티를 준비시켜놨소. 설계도를 확인할 동안 잠시 여기서 쉬고 있어요. 갑시다. 예. 이게 틀림없이 진짜라면 우린 이제 돌아.
녀석이 앉아 있어. 여부가 있습니까?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니라고 대답해 봐요. 아니라고. 미안하다. 나한테 그렇게 다정하고 염려해주던 오빠가 범인이었단 말이에요. 아니죠? 아니죠? 나도 모르겠다. 동수 오빠, 오빠가 죽였어요? 말해봐요, 어서. 왜? 뭐 때문에 그랬어요? 동순, 어려운 생활 속에서도 언제나 물질에 굴복당하지 않고 따뜻하게 살아왔어. 하지만 난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지고 말았어. 공금 횡령이라는 약점을 양의사에게 잡힌 난 그에게 복종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 걷잡을 수 없이 삐뚤어진 내 못난 열등감. 동수라는 관역을 향해 쏘아지기 시작했다. 동수의 하숙방에서 설계도를 훔쳐냈다는 전화를 받은 표사장은 동수를 없애라는 지시를 내렸어. 동수의 죽음을 말리고 싶었다. 그러나 동수는 영문도 모른 채 그렇게 살해되고 말았고, 하숙방에서 찾아낸 설계도가 가짜라는 걸 알았을 때 그땐 이미 동수가 죽고 난 후였어. 언젠가 동수를 미행했을 때 너에게 서류 봉투를 건네준 걸 보고 혹시 그 안에 진짜 설계도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기 시작했고, 그때부터는 쫓기게 된 거다. 차연인, 차연인 어떻게 죽었어요? 내게 좀 더 용기가 있었다면 차연이의 죽음만큼 막을 수 있었는데, 그때 난 자포자기 상태였는지도 모르겠다. 어떻게 그랬을까? 이제 아가씨도 살려둘 수가 없군. 모든 걸 알았으니. 나.
바보 같은 자식.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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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호 오빠? 예. 안 돼. 예. 오빠. 이러면 안 돼. 해리. 오빠. 괜찮아? 때문이야. 거기서 양이사, 이게 당신의 명예보다도 더 소중했던 거요? 죽겠니? 내가 죽으면 똥 죽였다. 똥 죽였다. 왜 그런 바보 같은 소리를 해? 나쁜 자식. 야, 죽긴 왜 죽어? 명만아, 미안하다. 죽는다고 모든 게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 형, 형, 죽으면 안 돼.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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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으면 안 돼. 형, 형. 이게 뭔가? 용서하십시오, 회장님. 사랑. 사랑 문제는 역시 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구만. 아니, 그렇다고 사표까지. 황 전무님이야말로 회장님을 뒤를 이어서 신의를 대표하실 분이십니다. 자, 그럼 동수 오빠, 경호 오빠 용서해 줄 거지?